Cap back. Hello.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봄의 제철 음식인 돌나물 무침을 해보려고요. 뜰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소쿠리를 들고 저희 집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나물과 술란추라가 준비됐는데요. 돌나물이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무침을 하고 하나는 샐러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먼저 돌나물 무침을 해보려고 그래요. 돌나물을 한 두 줌 정도 넣으시고요. 한 100g 조금 되려나요? 그 정도 양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는요, 사과를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어요. 실을 좀 이렇게 발라내시고요. 약간 큼직하게, 그렇지만 좀 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4분의 1쪽씩 이렇게 썰어서, 네, 사과를 반 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파. 파는 한 줄기 정도 이렇게 곱게 이렇게 썰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약간만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혹시 있으시다면 피망을 넣으셔도 되고요. 피망고추 있잖아요. 빨간 거랑 노란 거랑 준비했는데요. 요거를 또 곱게 채 썰어서. 네, 이렇게 돌나물과 사과, 파, 양파, 그리고 베이비 피망을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 제가 돌나물 무침에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이 필요한데요. 레몬을 이렇게 즙을 내야 되겠어요. 레몬이 한 큰술이 필요해요. 레몬 한 큰술, 아미노 간장 한 큰술, 동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꿀도 한 큰술이 들어가겠어요. 돌나물은 새콤달콤하게 해야 맛이 더 이렇게 한층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는 많이 넣으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텁텁해요. 그래서 한 반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깨는 한 큰술 넣으셔도 되겠어요. 깨 한 큰술 이렇게 넣으시고, 약간의 참기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두 쪽이 들어가요. 좀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무침이 되겠죠. 마늘 두 쪽을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마늘 두 쪽 찍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새콤달콤 약간의 매콤 이런 맛이 나겠죠. 맛이 어떤 맛이냐면 아주 새콤달콤 아주 약간의 매콤한 맛까지 아주 맛있는 이런 무침 양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시고, 이 무침이나 샐러드에 가까운 이런 음식은요, 좀 싱겁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절대 짜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은 아주 색깔도 이쁘고 또 사과가 들어가서요, 아삭아삭한 맛에 아주 돌나물 무침을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좀 샐러드에 가까운 무침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텁텁한 그런 맛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요령이에요. 아, 마지막에 통깨도 뿌리면 좋아요. 통깨를 이렇게 뿌리시고, 그래서 제가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돌나물 무침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돌나물 샐러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돌나물로 샐러드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약간 깊은 이런 샐러드 볼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돌나물은요, 멍이 쉽게 들어요. 그래서 좀 살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거칠게 이래 하면 멍이 들어서 풀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돌나물을 이렇게 담으시고, 술란초로를 제가 썰어서 넣을 텐데요. 술란초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나물로만 하셔도 돼요. 술란초로를 샐러드나 이런 데 넣으시면은 아주 식욕을 돋구죠. 또 위에 또 돌나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른 재료들은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든에서 레디쉬가 아주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레디쉬를 샐러드에 이용하시면 참 아삭아삭하니 맛도 좋고 또 보기에도 너무 좋죠. 집에서 키운 거라서 그런지 속까지 빨간색이에요. 레디쉬도 듬성듬성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니언은 약간만 넣을 거예요. 어니언은. 네, 이제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네, 이렇게 돌나물과 이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볼에 담아서 준비해 놓고요. 이제 드레싱을 해볼 텐데요. 이 드레싱에는 레몬즙도 2큰술, 예, 조금 전에 짜놓은 레몬이죠. 예, 레몬즙 2큰술, 그리고 올리브유 동량이 들어가요. 올리브유 2큰술, 그리고 꿀 1큰술, 그리고 소금은 약간 한 2분의 1 작은 술이라 그러나요?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소금을 넣으시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만 해도 올리브 레몬 드레싱이 되는데요. 저는 마늘을 넣으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두 쪽을 찍어서 넣으시면 훨씬 저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마늘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햄프시드가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몸에 좋은 이런 햄프시드를 이렇게 듬뿍 위에다 뿌려주시고요. 뭐 햄프시드가 아니더라도 뭐 아몬드 슬라이스라든지 땅콩 분태,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뭐 호박씨 이런 견과류 등을 이렇게 위에다가 탑핑하면 아주 영양 만점 그런 샐러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돌나물 샐러드랑 돌나물 무침을 이래 해봤는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절대 샐러드나 이런 무침 종류는 짜지 않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야 이런 아보카도라든지 돌나물 이런 천연의 이런 식재료들을 꼭꼭 씹어서 드실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나물 샐러드 그리고 무침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